자, 방제 좀 바꾸면서 스코어는 방제에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최대한 덕지덕지하는 감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자, 게임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드 팀이 여러분들 코아인의 팀. 근데 코아인의 팀도 다 챌린저 팀이에요. 여러분들 점수가 여러분들 블루 팀. 그 페드리퍼 팀이 약간 좀 더 여러분들 그렇죠. 뭐 낮은 점수입니다. 블루 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본캐부캐 합쳐가지고 네. 챌린저 한 5000점 팀. 네. 그리고 코아인의 팀은 블리츠 팀. 네. 일단 블리츠 하나만을 기대면서 네. 조합을 짰어요. 자, 또 모르거든요. 이거 그랩도 진짜 갓그랩 한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만나! 와, 역시 사스카샤이! 비둘기 역시 아, 깔끔하게 예, 안 끊어지네요.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퍼플 팀을 그냥 장인 팀이라고 부르는데 요 팀도 챌린저가 막 두세 명씩 있거든요. 네. 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력 차이는 그렇게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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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블리츠? 잠깐만요, 또 따라가거든요. 이기! 하지만, 어이없는 그랩. 자, 어림없죠? 그리고 시로렌도 빨리 빠져주고. 근데 선수들이 라인 수합은 전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또 라인 수합 하면은 또 약간 또 너무 철거메타니까. 그게 좋아, 일단. 그죠, 사실상은. 이런 또 오프라인 또, 온라인 게임에서는. 네. 또 라인 성하면 또 안 돼요. 그리고 부실골 여러분들이 모를 경우가 있는데 네. 보통 역버프라고 해가지고 상대 반대 방향부터 이렇게 버프를 먹고 시작하거든요. 오! 이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바텀의 2레벨 싸움에서 굉장히 유리해지기 때문에 다 해주고 있죠. 프로게이머도. 자, 체크! 자, 가려다가 참네요. 아, 이게 원래는 이쪽에 와드를 해주면서 상대가 견제를 하나하나 봐주고 해야 되는데 안 봐주니까 그냥 얘네가 이거 작은 거 먹고 가면은 2레벨 훨씬 빠릅니다. 그죠? 아, 나도 몰랐는데 작은 게 크더라고요. 경험치가 되게 커요. 그리고 코아인의 팀 초반 상황을 불리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버스가 되게 카운터 정글을 가려고 하는데 공격적인 자 잠수다가 강타 종목 버스 이게 당해본 입장으로서 기분이 더럽습니다. 상당히 더러워요. 제한창. 자, 지금 더샤이 지금 노플인 걸 인지하고 네. 올라가거든요. 방금 딸 수 있다. 하고 있어요. 자, 노플! 노플이기 때문에 근데 시로렌이 지금 1레벨이라서. 자. 제가 애매하긴 한데. 자, 백업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 자, 근데 지금 퀸이 2렙이라서. 퀸 2렙 됐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무례이다. 귀걸 동근이가? 나 이득을 가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또. 이득 봤어. 이거 되게 이득 본 게 뭐냐면은. 이게 렉사이가 오다 보니까. 미니언 한 마리 먹고 2레벨이 안 됐어. 와. 이런 식으로 또. 아니, 그 와중에 확실히 이게 천상계 게임이다 보니까 최대한 시간 버티면서, 백업 시간 벌어주고 이걸 역으로 이득을 2렙 기다리면서. 그쵸. 와, 대단합니다, 진짜로. 네. 다 그렇진 않겠지만, 부실분들은, 에이, 씨발, 좆됐다 그러고 싸워 죽거든요. 체력이라도 깎겠다라는 생각으로 죽는데. 아이, 안 때리고 죽는 경우도 많아. 네, 그냥 죽는 경우도 많아. 네. 에이, 씨발. 나가는 애들도 많아. 에이, 씨발, 2렙 깽 나갈래요, 그냥. 알트 F4 눌러 그냥 지금 안 해 많아 한 3연패 하다가 전원깽 나가면 그냥 나가는 거야 그냥 그래도 탑 쪽에서 퀸이 나를 상대로 키스 10개 벌써 더 샤이 효과 나오고 있고요 아 좋았습니다 바텀은 아무래도 2레벨의 상대가 더 먼저 찍고 블리츠 11이기 때문에 네. 라인을 당겨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렉사이가 바텀 갱킹으로 올 때 동선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네. 그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잘 파서 갱킹 성공하면 또 퍼플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뭐 아직 뭐 킬이 나온 거 아니 킬이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뭐 터지만 그런 건 아니니까. 맞아요. 또 이번판 지켜봐야 될 게 진. 아니 잭잭 페코가 페코도 나도 아는데 그 진만 무지개 뜸하냐 보니까 진 200판 장인입니다. 제일 많이 했어 챌린저에서. 아 그랬다 네. 처럼 진 그렇죠 이 블리츠 개새끼. 예, 그죠. 아니 그래 던지라고 이런 느낌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아 이거 야 그래. 이런 거기자 속으로 이 그래 그래 좀 끌어 이게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진짜로 네. 아 뭐 하는 거야 그래 하면서 와 아 알거든요 블리츠의 저 느낌 아니 이게 끌고 싶어도 끌면 손해보니까 네 트렌드 같은 경우는 큐쿨이 너무 빨리 돌고 저 얼음장판까지 있어가지고 답답하고 진짜 답답해요 끌면 손해보고 끌면 트런들이 막 빠따로 때리니까 그죠. 쉽지 않거든요 바텀은 그래도 팽팽해
상대가 미니언을 많이 먹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팽팽하고 뭐 택도 뭐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 라인 관리가 근데 땡기면서 갱 안 당하려고 이게 중요해. 와 전멸이 없으니까 또 이번 라인을 땡겨주면서 전멸 타임 번해요 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각선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우리 정글러가 바텀이면은 탑은 살려야 된다. 네. 대각선의 법칙 잘 시행해주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대각선의 법칙 네, 좋습니다. 대각선의 법칙. 이런 걸 피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거긴 하지만 이런 걸 잘 지켜. 잠깐만 이건. 근데 지금. 자 나름. 렉사이가 전멸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그냥 강제로 들어가거든요. 와. 마지막 한 기대했습니다. 대까지. 마지막 한 대까지. 와 지렸어요. 이번 라인까지 지금 텔레포트. 아 다행히 텔레포트가 있네요. 지금 퀸이 다행히. 보통 여기서 양아치 새끼들은. 네. 탑 퀸으로 텔레포트 올 거야. 한 번 더 잡을 때 있거든요. 네. 근데 체력이 없기 때문에. 네. 탈주각이죠? 그렇게 많이 또 죽으면 이제 탑도 안 나오기 때문에 선신발! 선신발 저 락스 타이거즈 선수들이 선신발 많이 가거든요? 네. 선신도기 신발? 선신발을 갈 때 좋은 게 퀸이 6레벨 때 궁극기를 사용하면서 로밍 가기 편하잖아요. 그죠 이속이 오지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바로 끌죠! 자 여기서 한번 미니언 지금 데미지 되게 센데 이거 자 미니언 달고 싸웠는데 일단 스펠 빠지면 자 저만 지금 캐디 위치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자 큐쿨 돌면은 큐쿨 돌면은 더블킬 이것도 장인 팀이? 이걸 인지했어야 됐는데 와 카서스를 인지했어야 되는데 야 타이밍 오졌습니다. 와 카서스 왕기강 나오는 거 아닌가. 6분에 실수 50개에다가 2킬은 8분 9분 모아가기에요. 카서스 그리고 콜 들어갔어요. 막타치지마 막타치지마 내가 친다고 날아먹는다. 와 오졌습니다. 이거 장인팀이 너무 유리한데. 그리고 자 요플레 패드깡 나오고 있고요 슬슬. 카서스가 지금 조합에서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블루팀이 이니시 할 수도 있고 타이팅이 될 수 있는 챔피언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카서스가 힘들어도 궁극기 들어가면 비비는 거거든요. 네. 위험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플레 또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또 킬 먹고 왔네. 네, 열 받죠. 가뜩이나 킬 안 나오는 게 또 챌린저 게임인데 바텀 네. 더블 킬 터져가지고 상대 그대로 라인 근데 바텀에서 싸움이 났는데 미드에서 리킬을 먹었다.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직감을 지금 카서스 지금 골드 얼마 들고 있죠? 시스 분당시 700원 차이. 이거 뭐 집에 가서 방출 보면 똥시방 나오거든요. 바텀 자 그 와중에 진 미리 쓰는 게 어땠을까? 던지는 백호. 이거 끌기가 끌 수 있나요? 어? 아 이거 더 이상 상황이 안 되겠죠? 아 빠져야죠. 진이 조금 와 이게 깡통의 한계인가요? 끌어도 미니언 끌고 진짜 저건 어쩔 수가 없어. 솔킬! 야 이렇게 또 챌린저 팀이 또 이렇게 따라가면 솔킬 이거 다시 보게 잠깐만 다시 볼까요? 저희가 자 여기서 싸움을 먼저 걸었네. 탈진까지 걸었는데 쌍탈진 아 근데 여기 똑똑한 게 뭐냐면은 탈진일 때 딜 안 하고 탈진 풀리니까 딜 안 해. 바로 빨대 빨아먹기 제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스킬을 못 썼어요. 맞아요. 깔끔했습니다. 이렇게 또 게임이 뒤집어지나요? 꿀잼각 나옵니다. 1경기 때도 좀 이런 식 구도였거든요. 장인 팀이 앞서 나가면은 챌린저 팀이 좀 따라가고 그리고 아야 리즈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훌륭한 것 같죠. 자, 딱히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서버 죽는 거 안 궁금해요. 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또 퀸이 또 이제 6렙 찍고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제부터 또 로밍 타임 쇼타임 아니겠습니까? 또 진짜로 쇼타임이 나오죠. 근데 바텀 쪽에서도 그래도 어시를 좀 먹어놨기 때문에 골드 차이가 안 나서 좋아요. 장인 팀이 그래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네. 갱을 제일 가기 쉬운 데가 바텀이 제일 가기 쉽기도 하고 탑도 가기 쉽거든요. 네. 그러면 렉사이는 판단을 해야 돼요. 렉사이 판단을. 네.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 탑 쪽을 지금 나르가 계속 푸시하고 있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네. 왜냐? 서로 간의 로밍 싸움이 펼쳐지면 퀸이 나르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죠? 그럼 렉사이가 탑 쪽으로 갱킹을 가서 카서스 궁까지 지원을 받는다. 그럼 웬만하면 안 지니까 탑 쪽을 많이 봐줄 거예요. 자, 킨드레드 왔는데 일단은 전멸도 있고 도둑이가 있는 나르여서 약간 딜갱 정도. 근데 나르가 체력이 좀 많이 빠졌어. 아니 이게 킨드레드가 짜증나는 게 딜갱. 집에 지금 집에 갔다 온자 지금 갔다 오자마자 이렇게 딜갱 당하면 저 미드 머니를 썼죠? 아 미드 근데 잠깐만 리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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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 키면서 근데 리엔즈가 아까 전멸 썼기 때문에 오 위험해. 이거 미드 라인 클리어 해줘야죠.
미드라인 클리어 해. 어, 잠 뭐 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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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우! 한시처! 양의 한시처 깔끔했네요. 이걸 또 이렇게 또 어? 막아 죽는 피였나요, 근데? 안 죽는 피였나요? 아, 솔직히 안 죽는 솔직히 안 죽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안 죽는 거였는데 죽으면 난리 나니까. 왜냐면 잠깐만. 이거? 자, 렉사이! 존버버스 전멸도 있거든요, 렉사이 전멸 있거든요? 이거 존버버스 오바다 죽습니다. 오바다 죽어요. 어? 어? 자, 자, 존버버스! 어, 존버버스! 와! 아, 땄어, 땄어, 땄어. 그래, 땄어. 오, 이게 잘 잡은, 이게 각을 되게 잘 본 게 뭐냐면, 아까 너 궁극기 썼지. 네. 안식처 썼지. 그러니까 바로 품 잡아주고. 이게 솔직히 전판의 제약장이 정글 개 털려가지고. 아, 나 킬 나왔거든요, 방금 전에. 그쪽 한번 볼까요? 어? 어? 자, 다시 보게 될 것 같아, 이거. 그리고 이거. 이거 끝나는 거 이거 보고. 끝나는 거 보고. 와! 커튼까지. 커튼까지. 바텀 싸우는 그림이. 일단 탑 쪽에서는. 네. 궁극기 없지? 그리고 렉사이가 마무리하는 그림 나왔고. 바텀에서 싸움 보면은. 이게 맞다이 구도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 한번 끌린 거. 잠깐만요. 끌리지 않았을까요? 한번 여기서 걸렸네요, 그냥. 아, 싸움을 걸렸네. 걸렸네. 그래, 당하고. 킬을 당하고. 마무리 해줍니다. 그리고 킬까지 쓰면서 마무리 해주긴 한데 이런 근데 원딜이 죽은 절대 안 되고 그죠 엄청 편해져 와, 와 이거 또 라인 끝보라 바뀌거든요 이게 좋아요 진 블리츠가 좋은 게 일단 한번 끌면 뒤지거든요 그죠 면기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 일단은 아니 이게 또 이경기마저 약간 장인팀이 이렇게 또 뭐 무난하게 또 승기를 가져가고 있는데 아 이대로 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신공감이 없잖아 그렇죠. 있는데 우리 챌린저에서도 네임들 솔직히 챌린저 팀에서 모르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다 알죠 다 알죠 웬만하면 다 아는데 어, 쉽지 않아 근데 이 진짜 미드가 되게 잘한다 점수는 족밥이거든요 점수는 200점인데 아 200점이면 그러니까 위압감이 없는데 사람을 돈만 보고 판단해서 안 돼 그죠 이게 또 봐야 돼요 뚜껑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게 미드라인을 검색해보다가 미드 점수 보고 뭔 족밥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어우 제일 잘해주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선수가 지금 전 시즌에 챌린저 한 7,800점 찍었어요 아하 클라슨이 있다 클라슨이 있다 클라슨이 있다 이거 군모보스 2킬 어 근데 똑똑하죠 장인팀이 되게 호흡이 잘 맞네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죠? 확실히 이게 돈이 걸려야 돼요 맞아요 예, 그래야 연습도 좀 빡겜하고 그죠 돈이 없 돈이 안 되면 이게 뭐 모일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팀을 이렇게 꾸렸지만 참가 신청하려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죠 지금도 뭐 BJ 중에서도 막 몇백 명 몇천 명 보는 사람 신청하고 그러니까 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카서스가 이제 궁극기가 돌아올 시점에만 네. 싸울 거예요. 그죠? 여기도 해주고 뭐 이런 상황일 때는 이제 그러잖아요. 나 퀸 CS 잘 먹었는데 네. 아 탑 걘 안 오냐? 네. 탑 좀 봐달라. 빨리 그런 폴이 나올 텐데 자 일단은 좀 최근에 지금 패드리퍼 팀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뚫리려면 약간 퀸이 좀 라인 밀고 좀 돌아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라인전이 너무 길어지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자 11회 끌기 이거거든요 이거는 커요 이거 전멸막 단치고 진을 계속 넣는데 잠깐만요 탑 텔레포트 신화적인 싸움에서는 지금 진이 더 좋아 보이는데 아 근데 트론들이 깜깜하죠 아니 깡통이 이래서 문제라니까 이게 깡통이 문제야 끌어도 하는 게 없어 깡통이 문제야 깡통이 이게 끌어도 못 잡네 어 그리고 지금 저거 어 근데 위험하죠 이게 조금 더 싸웠으면은 카서스 네. 궁극기 때문에 그죠? 아마 블루 힘들었을 텐데 뭐 적당히 치고 빠져주는 센스 아 그리고 저 제아짱님이 지금 너무 기가 죽었어 제아짱이? 네. 전판에 사고 쳤거든요 030 시작해가지고 맞아, 지금 저... 약간 좀 야 주눅 들어있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지금 뭔가 CJ 엔투스의 버블링 느낌이랄까? 아 버블링 버블링 보면은 핑 찍히는 데마다 그냥 따라가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은 고쳐졌는데 네. 버블링 선수가 좀 짬밥이 안 되다 보니까 아 내가 혹시 버블링이랑 사이 안 좋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에이, 아, 게임도 예. 같이 많이 해봤고 잘하는 선수 전 항상 칭찬을 하거든요 아 약간 대놓고 이렇게 푸른 선수 언급하시길래 지금 잘하니까요 어. 버블링 선수 사이 안 좋으신 줄 알았습니다 네 솔랭도 아프리카도 같이 또 BJ 했었고 했기 때문에 네. BJ끼리도 뭐 사이가 다 좋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아 깜짝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지금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CJ 또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 근데 미드 쪽에서 이게 되게 까다로운 게 이게 챔피언의 능력치 차이 나잖아요 네 능력치 차이 네 이게 아무래도 합격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지금 나르가
분노가 많이 찼기 때문에 조심해줘. 자, 이게 호구 쉐이팅인가요? 쪼 들어가고, 그죠? 호구 쉐이팅이죠? 아, 근데 약간 샤이의 호구이 약간 이거 멤버 솔직히 좀 무난하거든, 솔직히 이거는. 덜 호구 같아. 덜 호구? 호구 쉐이팅이 기본은 일단 맞아줘야 되고. 맞아주면서? 네. 맞아주면서 내가 바보다라는. 자, 텔레포트! 이거. 더블킬! 난리 났어요. 이거 렉사이도 있기 때문에. 진짜 난리 났는데 이것도 막타! 막타 주죠! 막타 주죠! 막타 주죠! 막타 주죠! 터지는 스멜! 와, 이거 어떻게 먹고 해야 되죠? 시원한 전멸 쓴 거 아닌가요? 전멸 썼어요, 지금. 킬탄 전멸. 인성이 그냥? 야, 좋습니다. 7월엔 인성 오신다. 아, 왔으니까, 텔레포트 왔으니까 먹고라도 가겠다 이런 마인드죠, 여러분들. 그쵸. 방금 이거 스카이프로 이제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먹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 같아요. 드래곤까지 챙겨주고. 아, 그 아니 말장 언제 죽었죠? 싸움 한번 다시 볼까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봐야 상황을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바텀 그림에서 일단 딜교환을 잘해 놨는데 항상 문제점이 뭐냐면 타겟팅을 한 다음에 아니 카서스 잠깐만 이거 무리하네. 맞아! 죽었네. 여기서 맞아! 죽었네. 아 갑자기 나 아니 갑자기 이게 궁 끊으려다가 잠시 아 여기서 따인 거 같네. 여기서 아 여기서 갑자기 죽어 있어서요. 보니까 전멸 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했죠.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거. 와 그리고 바텀에서도 아까 킬 장면 다 보셨는데 카서스 4킬 나왔거든요. 네. 와 장인팀 생각보다 되게 잘합니다. 아 이렇게 챌린저 지금 어떻게든 패드리퍼 팀이 아니라 패드립 안 해요 팀이에요 여러분들. 패드리퍼 팀이 네. 아니라 패드립 안 해요 팀. 네 패드립 안 해요 팀인데 그 팀은 상대로 네임드들 상대로 지금 약간 좀 우세한 압도적인 경기력 또 보여주고 있고. 근데 아직 뭐 포탑이 나갔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용은 1대0 또 뭐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몰라. 부실골 게임으로 10대4 4대10이면 여러분들 이거 약간 유리한 거 약간 불리한 거예요. 6대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내 눈에는 이거 역전각이 많이 보여요. 아직까지는 내 눈에는 아직 막 각이 네. 보이는데 딱 표현할 방법은 없어. 네 또 역전할 각이 또 많아요. 또 기바오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발언에서 그냥 게임 터졌다 보니까 그죠 또 몰라요 또 이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가장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키를 따면 뭐 해야 돼요? 키를 따면 시야 장악을 해야죠. 아 야 그럼 물어보지 말랬잖아. 아 키를 따면은 네. 시야 장악하는 거는 그 다음의 문제고 네. 타워를 밀어야지. 그죠 당연하죠. 타워를 네. 안 밀어서 지금 네. 퍼플 애들이 타워를 빨리 아니 무한하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키를 따면 타워를 밀어야 됩니다. 아 대딜러 그러더라고. 키를 따면 무조건 시야 장악하고 그러더라고. 그쵸. 원딜러랑 이제 서포트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자 여기서 한번 따야죠. 너무 야 원딜러 너무 신이 나가지고 깔려주고요. 이게 어쩔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이게 게임을 이기다 보면 방방 뜬다고 하죠 여러분들. 표현 주면 돼요. 방방 뜬다.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나오죠 여러분들. 이 단어가 야 방방 뜬다고. 방방 뜹니다 진짜. 어디서 방방 떠? 10세가 이 말 나오죠. 네.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나오죠 햄버거. 자 다이브. 자 전멸 없는 렉사이 뚜벅이 안되죠. 아 이게 지금 더샤이가 되게 템 선택을 잘한게 나는 나르랑 딜교환해서 지지 않겠어 라고 해가지고 그냥 용웅무 올렸으면은 잠깐만요 꼈어요. 시로렌 야 이거 이거 요플라가 또 마무리 7대10으로 긁어 역전? 이걸? 역전? 이게 원래 요무무 가져주고 요무무? 네 그쵸 네. 요무무 가고 요무무 좋습니다. 이게 원래 한번 버텨줘야 되거든요 싸움에서. 근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나르가 호응이 안 돼. 그리고 탑에서 손해가 나는 이제 더샤이는 생각이 있으니까 타워를 밀어요. 아 일단 요무에다 신속장하면은 이제 퀸 이도 보통 아니기 때문에 이제 쇼타임이 또 나오거든요 진짜. 똥싼 퀸이라도 로밍 다니기 시작하면 또 어리버리 또 주워 먹기 때문에. 그쵸 퀸 크면 일단 그게 어렵죠. 네. 스맵 선수가 막 퀸 같은 걸로 엄청 잘하는데 네. 그 장면 나오면 그냥 퍼플도 되게 힘들어질 수준입니다. 자, 아니 근데 그 와중에 탑을 이제 정글 갱을 많이 당했는데 샤이가 또 CS를 또 압도적으로 잘 먹었고 성장도 좋습니다. 그 와중에 골드 차이를 보시면 미드 쪽에서는 요플레가 좀 녹았기 때문에 네. 네. 1000골드 정도 차이가 나고 탑에서 1000골드 어림없는 그랩. 그러니까 퀸이 3대신데 저렇게 골드 수급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래도 시로렌 선수가 피오라가 좀 잘리다 보니까 네. 팔다리가 다 잘렸어.
지금 뻘 좀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할 건 없고 할 건 없고 예 바텀 뭐 어 이거거든요. 상면이 위험한데 이게 위험한데 타워 없어요. 이거거든요. 없는데 그 아 지금 짹짹 뺏고 지금 스카이프로 뭐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들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아니 부추 어디 갔냐? 아니 부추 어디 갔냐? 와도 안 하냐? 아니부터 시작입니다. 아니 여기서 아, 뭐 하냐? 아니 저 미드 쪽 카서스까지 어? 와 그 와중에 역전해 버리기. 그린 다시 한번 이거 지금 블리츠 터치거리 한 거 같거든요. 자 블리츠가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탑에서 삑 하고 날아가가지고 잡았는데 땄고 여기서 뭔가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제 생각에는 블리츠가 끌었는데 요플레가 카서스한테 빨대 꼽았어. 그 그러니까 끌지도 못했어. 끌지도 못했네. 끌지도 못했고 블리츠가 달렸어. 아, 너 왜 와가지고 주라리냐, 뭐 그런 느낌이죠, 지금? 그러면서. 아, 안식처가 또 이게 또. 안식처 써주고, 그리고. 궁을 쓰겠죠? 그렇죠. 진흥곡 펼쳐집니다. 크아, 이렇게 역전하네요. 근골 차이 확 벌어지면서 2,500 차이. 2,500 차이. 그리고 렉사이 혼자서 무기를 맞기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혀를 좀 깎이겠죠? 이득 밀어줍니다. 그 와중에 또 유동적인 또 라인 수업이 되어 있어. 시비를 아까 또 퀸이 바텀 가서 따니까 라인 밀려있으니까 시비를 탑 가서 또 파밍 시키고. 그쵸. 아주 좋습니다. 제가 첫 경기 때 말했죠. 바텀 타워 밀고 용 먹으면 탑으로 가라. 네. 시비를 바로 시행해주고요. 끌기가 조금 더 뭔가 자신만의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블리츠가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대로 끌만한 게 없어. 잘 끌리지도 않습니다. 끌릴 것 같으면 또 전멸 다 쓰고 하기 때문에 이게 블리츠가 뭐 아 지금 이럴 때 블리츠가 어! 씨 안 먹는 삼아. 아, 이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커트콜. 와 이건 좋았네요. 아니 이게 공감하시겠지만은 블리츠가 못 걸어도 못 따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사기 네. 팀 내 사기저하가 돼가지고 네. 그리고 페코가 노련한 게 커튼콜이 터지면 범위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결계를 쳐버리는 거예요. 밀고 그리고 지금 살상년이 맞으면 위험해요. 어? 진 W? 그렇지. 아, 이런 거 맞고 끌기가 타다닥 끌어가면은 또 전에 한 번에 역전되거든요. 게임 팽팽하네요. 엎치락 뒤치락 장난 아닙니다 지금. 자 지금 바론도 지금 얼마 안 남았고 20분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용도 1분 남았거든요. 용 1분 남았을 때는 이제 선수들이 하는 플레이가 용 쪽에 시야 장악을 해놓고 그죠? 집에 갔다 와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용 싸움에서 좀 불리할 수 있다 보니까 빨리 집 가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게 카서스가 너무 잘 커가지고 이게 감당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5킬에 분당 CS거든요 지금. 아 잠깐만요! W! 아! 어, 잠깐만 근데 지금 페코가 지금 딜이 세요! 아! 방방 떴어! 어 약간 좀 이것도 샤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전멸을 피하고 와 좋긴 해. 시도는 좋았는데 어떻게 게임을 역전해보려고 시도는 좋았는데 약간 좀 개끼였죠. 원래 패기랑 개끼랑은 종이 한 장 차이야. 성공하면은 패기 실패하면은 개끼 했습니다 이거거든요. 아니 좀 그식 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느그샤이라고 하는데 약간 좀 무슨 말이죠? 느그가 무슨 뜻이죠? 느그가 그거래요. 우리 반대입니다. 아 우리 보경 우리 꼬꼬 하잖아요. 근데 네. 느그는 어 너네 아 느그 난 느그만 줄 알고 설마 설마 그쪽인 줄 알았거든요? 아 나 지금 약간 그런 줄 알고 설마 패드립이 이렇게 쉽게 나오나 네. 최고의 선배 김보경 방송에서 그렇죠. 아까도 갓 쓰고 하셨는데 네 보경이 형 컨셉이 아주 좋아요. 네 아 여러분 제가 패드립 한 게 아니라 특정 상대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어본 거니까. 아, 이런 게 있다, 뭐 그런 거죠, 뭐. 이런 말이, 난 이런 말인 줄 알았다, 그런 거죠. 그런 말 쓰지 말아라, 여러분. 전 BJ 입장에서. 자, 많은 학생분들이 보는 방송 BJ로서 저는 아, 이제. 그리고 미드 쪽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잠깐만, 지금. 뒤쪽에 비둘기! 와, 비둘기! 자, 진! 지켜줄 수 있을 건지! 자, 진! 지켜줄 수 있을 건지! 여! 아, 지키긴 개뿔감 통한다, 자, 잡긴 잡았거든요, 이거 추로 나가면. 야, 나로 왔어요? 추가적인 사연! 자, 위치가 너무 좋아요! 7월엔 지금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아 나루도 변신하는 나루 궁극기! 요플레 위험합니다. 아 조냐로 억울 한번 빼주고요. 카서스가 너무 잘 컸어요. 카서스가 아 7월엔 여기서 만약에 돌을 트란들한테 던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야 무섭게 나오네요 지금. 카서스 날아가시면서
죽었어요. 맞아, 죽긴 죽었는데. 아, 에이스. 자, 이거 빡빠리! 각이죠? 빠졌으면 바로 가야죠. 가야죠, 가야죠. 일단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니, 위치가 너무 좋았어요. 들어오는 거 받아먹는 하객진이었어요. 일단 초반에 설계를 보면은 여기서 11강, 카서스랑 나를 바텀인 걸 보니까 네. 이제 각 나오죠. 미드 달리자. 그죠? 그리고 퀸이 뒤쪽에서 텔레포트 타니까 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네. 분명히. 갑니다. 여기서 끌기가 진을 지키려고 하는데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네. 깡통 새끼니까. 지켜줄 수가 없죠. 여기서 퀸을 자르면 누나는 이길 줄 알았는데 퀸이 만약에 그 진을 자르면 누나가 이길 줄 알았는데 여기서가 그치. 대박이었죠. 여기서 근데 시노렌이 분노 관리 너무 잘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뺄 수밖에 없어. 뺄 수밖에 없고 시노렌 묘자리가 너무 좋아서 3개 됐어요. 저 팀이 지금 와 묘자리가 대박이었고 추가 상황에서도 카스 들어가면서 바로 가죠. 퀸즈가 공을 몇 던지면은 그게 궁을 못 쓰고 죽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게 무서워서 궁을 썼는데 오히려 악재가 되면서 완전 망했네요. 자 무난하게 바로 먹으면서 아 이거 장인팀이 이 정도로 네, 이렇게 아니 압도를 하고 있는데 아 지금 바로 제대로 자 직가는 거 하나 잡나요 지금? 비둘기 맞는데 자 비둘기 잠깐만요. 들어가기 애매하죠 지금. 탱커들이 많아가지고 어? 비둘기 어? 비둘기 하루 살고 말 건가요? 네. 아 좋습니다. 오! 컷! 두나 커요! 두랑! 땅! 땅! 아멘! 땅! 땅! 마지막, 땅, 땅, 마지막 무빙 좋았네요. 맞습니다. 아. 두나가 되게 커가지고 맞을 줄 알았는데, 완벽히 이제 심리적으로 반대쪽으로 무빙 타면서. 맞습니다. 그리고 진상대 할 때는 신발을, 이거, 신속에다가 안 가면요. 완전 망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두나 저기 감소가 30%가 있죠? 아마. 맞습니다. 제 아이템 먹기는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유리치가 이제는 좀 신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상대의 미니언이 이제 아군이 생각보다 빨리 정리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랩하기가 너무 좋아. 그랩해서 한 번에 또 역전하는가 앞서 나가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줘야죠. 아 이거 어떻게 여기서 좀 반전할 수 있을까요? 아 지금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는 나 버텨야죠. 자, 부실고래 눈으로 봤을 때는 네. 아 근데 내 눈으로는 아직도 할만해요. 자 버틴다면은 억지기 안 나갔잖아. 억지기 안 나가고 사용 아니면 버티는 거야 진짜. 여러분 우리 부실굴 분들 안 그렇습니까? 타타오 아직 안 나갔잖아. 아직 버틸만 해요. 이거 이 약물고 버티면 됩니다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네. 버틸만 한데 아직은 할만해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네가 밀고 들어올 때 라인에서 설 수가 없어. 왜냐 글리치가 있으니까 언제 끌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버티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블루팀에서 해줄 필요가 뭐냐면은 어쨌든 힘들지만 나르를 잘라서 퀸을 좀 키워야 돼요. 그죠? 그게 아니면 블루팀이 지금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 지금 2000골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한 5000골드 차이가 나고 있는 느낌? 아 이거 너무 라인 주도권 전체적으로 다 밀리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 억제기는 지킬 수 있을지 자, 말자 라인 클리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무프라서 꽤 지켜지지 않아요. 그리고 11가 사기캐라서 버티다 보면은 한타에서 역전할 수 있어요. 사실상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탑이 약간 퀸이 아니고 약간 뽀삐 같은 걸로 약간 돌아와서 이니시 걸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니시 챔프가 없다 보니까 네. 답답해요 솔직히. 답답해요. 진짜로. 이래서 항상 정글과 서포터는 이니시가 되는 챔피언이 좀 필요한데 그렇죠.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로. 맞습니다. 네. 퀸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니시 걸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래서 탑은 탱커가 좋아. 그래. 그 원래 탑 같은 챔피언이 요즘 자주 하는 플레이가 무슨 보무새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무슨 숟가락을 얹어요. 근데 이건 맞는 말이에요. 탑은 여러분들 원래 요즘 그래서 여러분 또 틸러스 또 삐 또 삐 또 뭐야 또 카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또런들 이런 거 뒤에 돌아와가지고 막 이니시 걸고 하는 건데 지금 퀸이 유리할 때나 누구 자르기 좋은 것이지. 원래 정글이 카정 들어가가지고 이쪽에 와드 박은 다음에 탑이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는 플레이가 되게 좋거든요. 그죠? 휘는 그게 안 돼.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정적인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 상황은 퍼플 팀에서도 나쁘지 않은 게 탱 네. 이제 탱커들이죠. 렉사이랑 나르탱이 조금만 더 잘 되면 네. 진이랑 카노스랑 크리딜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블루 팀에서 탱커가 없으니까 버텨줄 수가 없어. 그러면 네. 이제 앞에서 나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조금씩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지금 그러면은 지금 패드리퍼 팀, 패드리퍼 네. 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패드립 안 해요 팀이 지금 싸울 수 있는 최선의 지금 시나리오가 뭡니까 지금? 일단 퀸이 사이드 라인으로 나르를 빼놓고 네. 그걸 빼놨을 때 잘라먹는 그림이 나와요. 어렵지만 해야 돼요. 어렵지만 그게 아니면 힘들어. 말을 하자면 이제 입롤을 해야 된다는 건데 5대 싸움 열고 해야 된다는 건데. 그쵸. 아 강할 것 같지가 않네요. 지금 텔레포트 것도 항상 지금 나르가 켜져 있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글리치 픽이 있는데 이때 이 글리치가 좀 힘이 붙는 거죠. 와 이런 여유 좋습니다. 받아놨을 때 글리치가 끌어줘야 되는데 일단 기다릴게요. 끌어다 줄게 기다려라. 마지막 한 발. 어우 거의 상륙 연습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 여유가 어어 뭔 일이야 방금 말자 잠깐이었나요? 내가 볼 때 아직 진이 미필이라서 총을 못 쏴. 아 태국 근데 안 갔다 왔네. 날 좀 있어 보이는데 얼굴 보니까 아직 안 갔다 왔을 거예요. 아 그래요? 점이 아직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뭉치면 힘들다. 퀸이 나가죠? 자 바로 먹고도 끝났겠다. 이제는 좀 할만하기 때문에. 아 근데 저 군대 얘기가 나왔는데 군대 어디로 갔다 오셨습니까? 저 학군단. 학군단으로. 뭐 따지고 보면은 조교 가르치는 병사. 그쵸. 그쵸. 조교 가르치는 전... 장교 가르치는 조교. 아, 아 좋습니다. 얘기. 좋습니다. 오. 학군단이 아니라 장교를 가르치는 병사. 깔끔합니다. 훈련 때만. 네, 훈련 때만 좋습니다. 훈련 때만. 아, 좋아요. 개꿀 빨았다는데요? 꼬꼬가 내 후임인데. 아, 응, 너 몰라? 카사스가 미드숲 잡고 있고요. 네. 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카사스가 너무 잘 컸어. 초반에 바텀에서 더블킬 따인 게 너무 컸어요. 벌써 아, 3코어 댐에다가 쓰지까지는 3.5코어 댐. 이거 뭐 한타트 묘자리만 잘 잡으면 거의 다 잡을 각이거든요, 진짜. 아 근데 이게 바론 이제 바론 시간대가 되니까 서로 간에 와드를 박아두고 낚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블리츠가 그 플레이는 되게 좋잖아요. 시야 먹고 땡기는 거. 그죠. 부실골드 그거 다 당하잖아. 네, 끌어야 뭐 장땡이긴 한데 지금 끌기 선수의 오늘 그래 성공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지금 끄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끌었나요 오늘 한 번? 끄는 거 스크린샷 아. 있으신 분들은 퀵 빼드릴게요. 아. 네, 못 봤습니다. 한 번 봤네요. 트렌드를 한번 그런 바텀을 끄는 거 봤는데. 네. 자. 이거 끌기가 지금 그냥 버스 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한방 해주겠죠. 또 블리츠 최고의 장인 아니겠습니까 또. 네, 블리츠를 끌기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뭐 그냥 비교는 해보자면 그냥 매드라이프 정도. 지켜보고 있잖아. 아 근데 게임 제가 보기엔 모를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 한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진짜로. 제가 어제 11으로 3억제기 게임 역전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얘가 크면은 뒤쪽 앞에 탱커를 때려도 그게 튕기면서 상대 원딜을 때려요. 네. 그러면은 크리티컬이 한 방에 500씩 뜨거든요. 아니 이번에 버프 먹으면서 11의 W 버프가 그 치명타 버프인가요 그게? 네 그것 때문에 완전 11가 1티어 원딜로 네. 급상승한 느낌이 있는데 아 끌기! 아 한번 강 나와! 아! 아이씨! 괜히 아니, 좀 끌어라 좀만 좀 기대 안 했어. 신랑도 안 했어. 기대 안 했어. 아니 불치 이게 원래 보는 재미가 불치 싹 뽑아오는 건데 네. 아 한 번은 안 되네요 지금. 여러분도 기대 아니, 안 하시면은 신랑도 안 해요. 좋아요. 끌어주겠죠 확실하게. 아 근데 챌린저다 보니까 무빙이 좋아요. 지금 또 끌기가 또 이제 약간 관중기가 있기 때문에 방송 켜놓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네. 부담감을 지금 심하게 느끼고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안 끌리지 하면서. 그리고 지금 블리츠 그랩 각이 킨드레드가 점프 뛸 것 같은 각으로 던졌거든요. 네. 네,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킨드레드 지금. 아, 블루팀 위험한 게 지금 킨드레드 선수도 생각보다 되게 잘 컸고 네. 말자도 잘 큰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앞에서 받아줄 수 있는 애들이 없다 보니까 평타를 네. 하고 싶어도 못해. 또 이게 또 챌린저 게임이다 보니까 그 6분간에 또 수강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용 때문에. 근데 지금 용이 떴는데 어떻게 지금 뭐 어떻게 지금 어떻게 뭐 패드리퍼 팀이 지금 줘야 되나요? 아 지금 먹고 있어. 이게 꽃은 먹어버려. 아 사실상 이게 원래 지금 줘야 될 게 아닌데 그쵸. 먹혔거든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은 우리가 바론 쪽에 시야를 잡아놓고 그리고 상대의 바론 압박하면 얘네가 드래곤 못 가거든요. 네. 혹시라도 가면은 바론을 먹을 수 있다. 근데 여기 누가 바위 개를 먹어놨어. 네. 그래서 바론을 못 갔죠. 아 욕먹치가 아니 먹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화력도 그렇고 지적을 템도 그렇는데 꽃템 차이가 훨씬 달랐는데 아 이거 용을 그냥 주네요. 이런다면은 모르죠. 어? 진짜. 어? 어? 저거 전 처음 봤는데 좋은데요? 생각보다? 언덕에서 카서스가 때릴 수 있다면은 한번 둘이서 시도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어, 물릴 것 같진 않고요. 진터 이렇게 팀업. 와, 덧보소. 저기 생각보다 이게 나중에 데미지가 잘 나오거든요. 그죠? 또 두나 발바 또 두나가 있어요. 또 진 AD가 400 정도 나오고 덧 데미지가 두 개밖에 네. 안 찍었는데 한 600 정도 나오거든요. 딜러가 밟았을 때는 치명적이죠. 맞습니다. 아, 진 덧수 진 덧 개수지 아니냐고 물어보신데 원 딜러지 않어요. 무한 됩니까? 무한 되고 근데 이게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어! 어! 뭐야? 언제 모았어? 기습 바론! 아, 덧드립, 덧드립 치다가 지금 바론 친지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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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30분 되기 때문에 빠릅니다 지금 10초 정도 걸렸거든요? 와 진짜 빨랐네 이거 아 이게 바론 먹히고 나서 블루팀이 급격하게 좀 불리해진 느낌이 없어야 했는데 제압장! 빵빵! 아, 사탕! 빵! 아, 알았구요. 죽지 않았어, 일단 죽지 않았어. 아, 이게, 아니, 이게 뭐 자이도 여기서, 아, 진원공! 아, 아멘. 아멘, 아멘.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주님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와, 이걸 몰래 먹나요? 근데 이거 막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퀸이 없으면 막 들어오거든요, 왜냐. 앞에 타입 꺼봐! 이거 테니 죽으면 안 돼요! 와, 테니 죽으면 안 돼! 아, 거의 이거 이러면은 엎지긴 다 나가고, 지금 이거. 테니 죽으면 맞아. 진짜 위험한데. 지금 바텀 라인 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도 실오렌! 요플레도 걸렸습니다! 근데 요플레가 여기서 터지면서 실오렌 잡힙니다. 뒤져버리기. 이게 흔히 말해서 불발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불발기 한번 꼭 해볼게요. 이겼다 싶으면 한 명씩 던지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말자가 되게 수성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압장만 안 시키고. 아, 그래도 이게 버틸 수만 있으면 여기서 양이 안 시켜. 어, 이거를? 살아주고 살상력이 아, 빼줍니다. 그래도 억제, 바텀 억제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더 들어갈 수 있나요? 어, 용기가 없고, 이게 실오렌이 앞에서 깝시다 죽어가지고. 네. 원래 끝나는 게임이었거든요? 원래 끝나는 게임이었는데 약간 나를 좀 이겼다. 나는 또 풀발 때문에. 자, 비둘기. 아, 추노하는 줄 알았는데 미니언 먹어버리기. 아, 이게, 아, 요플레 선수가 여기서 진짜 잘했어요. 이게 원래 원망의 길이었는데. 네. 진짜 딜 잘 박아주면서 한번 버텨줍니다. 자, 일단 너무 잘 됐어요. 블루팀이 여기서 좀 방법이 있다면은. 네. 이게 아, 퀸이 아이템 트리를 멜모샤스, 요무, 유령무이. 유령무이를 갔잖아요. 네. 그것보다도 유령무이 가기 전에 일단은 나르를 좀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라위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라위. 네. 앞에서 탱커를 퀸이랑 시비르가 안 때려주면은 결국에는 말자가 때려야 되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미니언으로 또 먹자. 아 지금 보니까 아니 존못 보스가 전판부터 그렇고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진짜 뭐 시청자분들은 뭐 시청자분들은 차이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우리 부실골 분들은 차이를 그렇게 좋아해요. 뭐뭐 차이 뭐뭐 차이 정글 차이 정글 차이 데리고 진짜 많이 치고 계신데 아 근데 제아장도 굉장히 잘했는데 그놈의 차이를 따지자면은 이제 정글 차이가 그쵸? 조금 네 이번 오늘 경기에서는 존못 보스가 제아장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솔랭에서는 제압장이 조금 더 강하거든요. 원래 하드캐리 정글러인데 네. 어, 팀게임 가니까 힘들어진 느낌이 있어요. 첫판에 그 약간 좀 030을 시작한 정신적인 약간 트라우마가 이 경기에도 미친 거 같네요. 아, 장면 이런 거 같은데! 잠깐만 미드 이런 장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카서스도 굉장히 위치가 위험합니다. 아, 지금 들어가고 잠깐만요. 이 와중에 꾸준하게 미드에서 계속 CS 먹어버리고 잠깐만요. 살아요! 땅! 땅! 엄청 빵! 아! 이것도 양해한 식초를 달린 거지. 와. 오! 살상륜! 클라스 있었네요. 아직 한 발 남았다. 아, 이거 클라스 있었어요. 역시. 아니, 짹짹백호가 남들 안 할 때 혼자만 지나고 있던 거 나도 봤어요. 맞아. 200판 장애 클라스 나왔네요. 와, 근데 와. 이게 진짜 블루팀 입장에서는 최선의 싸움을 한 건데. 네. 후속적인 그림에서 카서스랑 이게 진이 있다 보니까 와, 빠질 때 피해 많이 입습니다. 킨도금으로 트런드를 만약에 살렸다면은 네. 둘 다 죽을 수 있었어. 그리고 요플레한테 들어가는데 지금 요플레만 없으면은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인가요? 체압장이 지금 궁은 없거든요. 예,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궁 네, 없어요. 아 지금 그래도 억지긴 안 나간 게 지금 다행이긴 한데 지금 그냥 지금 그래도 용이 2대 1로 앞서고 있다는 거 하나 믿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나마. 아 정확하십니다. 지금 용버 용 스택으로 어떻게든 버티면서. 버틸라면은 얼마든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시비르가 꽤나 잘 컸기 때문에. 아니 이게 진짜 너무 뻔한 또 해설이긴 하지만 또 라인 클리어가 시비르랑 또 말자가 말도 안 돼요. 맞아. 버틸려고 맘만 먹으면 버팁니다. 진짜 던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놈의 풀발이 문제거든 진짜로. 근데
그 퍼플 팀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했을 때 뚫을 수 있는 수단이 좀 많기 때문에 기회를 잘 체크만 하면은 어떻게든 뚫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힘들죠. 이게 확실히 솔로 랭크 하는 거랑 팀게임 하는 거랑은 완전 틀린 것 같습니다. 완전 달라요. 서로 간에 양보를 좀 해주면서 플레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을 거예요. 풀발이 뭐 뜻이냐고 하시는데 풀발 네이버 검색하시면 나올걸요? 네 풀발 네. 아 이거 성교육 시간에 안 배웠습니까? 제가 말씀해드려야 되나? 상대가 오는데 이거 미리 뭉쳤어야지만 막을 수 있는데 이거 막아야 되거든요. 이게 시빌가 지금 탱커 때려는 거 잠깐만요. 지금 방금 전에 이거 튕긴 딜입니까 저게? 네 튕겨가지고 지금 오! 근데 요짜리 요짜리 대박! 잠깐만요. 와 녹았어요. 그래서 커트컷! 앞으로 들어갑니다. 난리 났다 이거 난리 났다. 다 죽었어 이거. 커트컷! 와! 잠깐만요. 가야 돼 이거. 저 가야 제압장 죽으면 끝나요! 아, 막았습니다. 아니 선방하긴 했어요. 이게 3대3 교환이었네. 3대2 교환. 3대2 교환. 아 렉사이가 살았대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되게 싸움을 잘 걸었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 카저스가 앞 플래시하면서 자리를 다 깨버린 게 결정적이었고 그리고 그게 배치는 안 시켜도 되게 잘 터졌어요. 양이 안 시켜. 와 안 시켜가 대박이네. 이거 터서 게임 끝나는 거였는데 맞아요. 게임이 끝나는 거였는데 와 양해한 시초가 역대급. 그리고 11호도 뒤로 살면서 나르를 마무리 해줬기 때문에 게임이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막 라인 미드라인 오고 있긴 한데 진이랑 집에 갔다 오면 일단은 11이랑 킨드레드 둘 다 원딜러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밀 것 같거든요. 네 정확하지 않습니까 해설? 맞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이거 하기 때문에 근데 테니 불발기 하면 안 되는데 테니 그래도 살았어 지금 전쟁하기 한인가요? 아니 역대급 출발인데 야, 그러나 대하자 이걸 힘 보여주는 이걸 제하가 따라갈 수 있거든요. 조목보다 앞에서 버티는데 이거 괜찮은 플레이예요. 그렇죠. 아파요. 대하짱이 지금 아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던지면서 미드 억제기 수성에 내면서 바텀 억제기까지 나온다면은 지금 이번 용을 만약에 장인 팀이 먹는다고 해도 내가 보기에는 예 이거 끌고 갈 것 같거든요 후반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그림이 좋았어요. 네. 그래도 불구하고 드래곤을 또 가져가기 때문에 이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미래가 있어요. 지금 보험이 생기는 거고 이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롤 만판 장인 저희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롤 템창 여러분들 6개가 끝입니다. 시간은 무한대예요. 몰라요. 이거 끌렸으면 그래도 하나 잡으면서 좀 할만했겠는데. 맞습니다. 아우 끌기에 그래비 와 블루팀을 블리츠가 하드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릅니다. 아 저것만 잘랐어도 어떻게든 좀 더 괜찮았을 텐데. 아 깡통이 이걸 또 제가 볼 때 깡통이 신발을 잘못 간 게 아닌가. 만약에 노란 신발이 아니라 좀 뭐랄까 신속의 신발이었으면 네. 더 좋았을 텐데 아 쉽지 않아요. 네. 아 좋습니다. 12시 일보 직전에 시청자 13,000명 보고 계시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13,000명이요? 오늘 네. 시청자가 많지 않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화요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이게 매주 화요일 날마다 하니까 더 많이 주시고 이걸 또 리엔즈가 여기서 잘리면 진짜 아 바론이거든요. 바론 이어지는데 하지만 여기서 진짜로 미드를 밀 생각보다는 바론으로 가서 제 생각에는 바론을 먹는 것도 좋은데 하지만 자 지금 바텀 라인 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5대4 싸움을 이긴다면 양의 안식처로 5대4 싸움을 이긴다면은 여기서 슈퍼스타 하나 탄생하는 건데 안마가 자 안맞죠. 맞는 사람 없죠. 유자는 판단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퍼플팀에서 할 수 있는 판단 중에 하나가 미드를 미는 거 그리고 바론을 먹는 거. 바론을 먹는 척하면서 낚시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근데 그냥 바론을 먹으면서 안정적인 거 스노우볼이 이럴 때 진짜 슈퍼스타가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 이럴 때 5대4로 싸우면서 진짜 이걸 나지니?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주면서 안전하게 가네요. 3억지가 나왔기 때문에 아 이 다음 걸 막는 게 큰데 점점 템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11호 지금 풀템인가요? 11호 풀템? 11호가 특성이 뭘 들었었죠? 전쟁광의 한이었나? 11호 특성이 전쟁광의 한이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피읍이 없어서 좀 불안하거든요? 피읍... 아 피바라기를 네, 보겠네 지금 피읍이 없어서 불안한 느낌이 없잖아 이거. 11호한테 정수가 꼭 필요합니까? 필수죠. 아 필수랍니다. 진짜 네. 필수입니다. 정수를 들게 되면은 네. 11호가 쿨타임이 되게 짧아요. 네. 그럼 스펠실드가 6초 7초 7초기 때문에 네. 한타에서 진짜 생존력이 높아지거든요.
아, 지금 피음만 없는 거 빼고는 피음 있으면 여기서 피바라기 하나 정도만 있으면은 사실상 스테라 대신에 피바라기 가면 좋겠지만 스테라 생존력 때문에 간 것 같거든요 지금. 맞아요. 무섭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 스테라 가지고 아마 영약으로 좀 버틴 다음에 나중에는 피바라기나 수은칼 정도로 바꿔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또 안 던지는,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또 던져줘야 돼. 꿀잼각 내가 보기엔 여기서 나르가 풀발 좀 잘하거든요. 한번 던져주면서 꿀잼각 한시간각 나오거든요 이거. 그리고 나르 아니면 내가 보기엔 솔직히 말해서 블리츠 뭐, 아무것도 못하고 블리츠가 한번 이상한 짓 한번 해줘야. 네. 예. 블리츠가 좀 끄는 모습을 보이다가 좀 무리하게 잡히는 게 나온다면은 커피팀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1의 딜이 너무 세기 때문에 카서스가 아까처럼 앞플래시를 하고 진영을 깨지 못한다면은 네.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지금 남은 이 1분 3초 대위기거든요. 바텀라인도 몰려오니까 자, 카서스가 지금 미드에 있는데 열진 못하네요 지금. 지금 돌려깎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막아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 카서스가 이걸 혼자 밀어요. 아, 카서스 괴물이죠. 풀템에다 AP가 지금 한 900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그 AP가 833. 833. 답 없어요. 아, 이 상황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싸울 거라면은, 업적이 앞에 타워가 있을 때 싸우는 게 좋거든요. 어떻게든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든 자, 11! 지금 구도가 들어가는데, 일단 11가 좀 궁을 빨리. 잠깐만요! 올라! 지금 가서 싸워도 계속! 11, 이거 한번 잠깐만 봐야 돼요! 이거 한번 버티고 다시 들어가면. 아니, 이거 잠깐만요. 이거 집에, 이거 빼야 돼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장인집에서 빼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잠깐만요. 아, 끌기 여기서 한번 해줍니다. 빨간 시초! 꺾었어요! 나는 궁도 들어갔는데 데미지도 못 들어갔는데 이거! 땅! 퀸님! 이걸 더 잘가! 나 미니언 너무 다 센 거. 아, 나 미니언 왜 이렇게 세냐? 지금 패커 지금 미쳤습니다. 트리플 킬! 잠깐만요. 트리플 킬! 펜타! 펜타가 나오는데 미니언이 너무 센데요. 펜타! 드라킬! 그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아, 펜타 나올 것 같은데. 와. 이거, 와. 이거 퀸 혼자 막을 수 있나요? 지금. 아, 이겼다 생각. 거의 끝나요? 퀸? 아, 이거 패코 무리만 안 하면 이기거든요? 저 패코가 지금 여기서 까불지만 하면 이깁니다. 자, 시원한, 이거. 네. 시원한 너 집 갔다 와야 돼요. 아, 막을 수 있을까요? 자, 탑라인도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아, 이거. 지금 나오려면 더 한 10초인데. 아, 이걸 몰아서 어떻게든. 평화의 상식이. 자, 미들기. 싸우지 않아요. 막아보고 싶지만 시간은 40분, 챔피언 나면 30초씩 걸리거든요.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추노하려고 좋긴 했는데 네. 슈퍼 미니언들이 너무 밀려오니까 바로 버프 미니언들이 맞습니다. 한번 참았어야 되는데 아, 이게 샤이 나이가 샤이도 풀발을 했네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혈기왕성 때거든. 혈기왕성 나이 때가 한참 사춘기고 질풍노도의 시기다 보니까 풀발이 지렸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딜량하고 가야죠. 카서스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다 진짜로 잘했어요. 야, 카서스 뭐 카서스랑 넣었고. 진이랑 받은 피해량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받은 피해량은 뭘까요 한번? 어우 킨드레드랑 킨드레드랑 진짜 맞아. 잘했는데 많이 맞았네요. 아, 마지막에 역전 하나 했는데 네 네 명 다 따라가면서 지금 미니언 슈퍼 미니언 아니 바론 버프 미니언이 그렇게 셀 줄 몰랐어. 그거 맞고 애들 다 떨어져 나가지고 웨이브가 아무래도 많이 밀려 나오다 보니까 좀 급해가지고 따라갔던 게 아 진짜 아깝네요 이거. 카서스가 마지막에 약간 던지는 느낌이었는데 네. 와 좀 아쉽게 와. 역전 하나 했어. 꿀잼가 나 한 시간 게임 가나 했는데 그렇습니다. 와 깔끔하게 2대0으로 네. 와 좋습니다. 장인 팀이 이렇게 20만 원 확보를 하고 다음 라운드 이게 뻥튀가 되는 거죠. 20 그렇죠. 뭐 40, 80, 뭐 200 뭐 이런 식으로 뻥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와. 그러면 이긴 팀이랑 또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이긴 팀이랑 주먹 버스로 해가지고 네. 주먹 버스 이름이 뭐였죠? 안영민이. 네, 이건 것 같습니다. 영민이. 네. 영민이. 아 좋네. 12시 넘어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영민이.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깔끔한데? 전골차이 지렸어? 깔끔했죠? 아니,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아니, 부실고 시청자분들은 차이를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야. 전골차이 많이 난다고. 아, 와. 아, 진짜요? 제아짱 부들부들 하겠어. 그렇죠. 원래 좀 질 것 같다고 많이 예상했는데, 승리를 한 원인이 있다면? 솔직히 좀, 뱀픽이, 첫 판은 좀 뱀픽이 좀 중요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판에는 약간 좀 미드가 솔직히 미드가 좀 잘해줘가지고 제가 좀 쉬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더블 킬 개 컸지. 맞아. 카운터도 좀 컸지. 아니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끝난 입장에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상대편에서 구멍이 누구였어? 재밌잖아 이렇게 또. 아 또 사이 아 상관없어. 내 입장에 상관없는데 네. 이제 영민이 입장에서는 뭐 그 친구랑 뭐 사이 안 좋아지는 건 뻔한 건데. 아 이거는 약간 좀 더샤이님이 좀
아, 맞았다, 샤이가. 이제 만남 총명 철리가 되는 거죠? 나 모른다, 이거. 샤이 성격 좀 있다. 아, 동근이 성격 좀 있어. 나 모른다. 아, 나 진짜요? 어, 성격 좀 있어. 아, 알면서 그런 거잖아, 너도. 장난이고 서로 웃고 넘어가는 거지. 경기는 뭐 이벤트 전이긴 하니까. 나 샤이, 또 뭐, 대회를 이제 앞서서 준비해야 되는데, 끌기한테 블리츠를 시킬 건지. 아, 근데. 아. 끌기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어. 나도 진짜 친한 네. 동생인데, 자, 네. 같은, 또, 같은 지역 동생이야. 같이 또 게임도 많이 했잖아요. 그지, 많이 했는데. 아, 오늘 그랩이, 거의 뭐 뽑기 하는 줄 알았어. 진짜로. 뭐, 정말, 피규어 뽑기 하는 줄 알았어. 한 만원치 하나 못 그쵸, 만원 해가지고 인형 한 개 뽑는 거. 두 번 뽑은 거 같아, 두 번. 이번에 끄는 거. 블리츠를. 어떻게, 블리츠를 시킬 건지. 시킬 거야? 아,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까지는 모르겠다면 아직까지 안 시키겠다는 거네 그냥.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좋아. 이게 예스. 연승 이어 나가서 몇백 돈만 또 타 가야지, 영민이. 예, 그래죠. 맞아. 그리고 아마 신청한 팀 중에 막 프로 게이머 팀도 신청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이브리그 팀. 괜찮겠니? 아이, 뭐, 프로요? 좀 센 팀인데. 우리가 한번 좀 잘 해가지고. 아, 내 역량을 이용해서 내가 SKT1도 이제 다음 주에 초대할 생각이긴 하거든. 네. 아, 뭐, SKT. 아, 이거 좀 오바고. 이것저것 허언지겠네요. 티아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고, 여러분들. 뭐, 아이디는 SKT 마인이 되는데, 막 실버 골드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잠깐만, 이거 허언증이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에, 이게 안 되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아, 인맥으로라도 어떻게든 좀 진짜로. 진짜로 내가 아는 친구도 많기 때문에. 저희 수준에서 저 프로는 약간 아직 좀 벅차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근데 아직. 근데 오늘 경기력 되게 좋았어요. 좋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제 생각에는 그냥 상대팀이 장인팀에 그냥 한 명을 바보 만드는 격으로 3배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걸 안 당해서 좀 이긴 게 아닌가. 아, 잘했어요. 오늘 또 전문 버스가 그것도 MVP급이었어요. 진짜로. 맞아요. 아, 진짜요? 네. 아우, 시청자들 막 잘한다고 막 채팅창에 막 많이 올라왔었고. 이제 막... 방송 키면 좀 많이 오겠네요. 아니 또 이게 우승, 이게 4연승을 하면 또 뭔지 알아? 맞아. 아, 그, 뭔지 알아? 4연승 때, 뭐지? 아니, 이게 큰 게 뭐냐면, 이게 또 BJ 출신이 있잖아. 예. 메인 또 배너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 아프리카 메인에. 그게 핵심이죠. 아, 이게 커. 내가 보기엔 이게 개커, 진짜. 상금은 그냥 거기서 5분의 1하고 땡이야. 근데 이게 그, 아프리카 메인에 배너 뜨는 게 개크단 말이야, 진짜. 이게 큰 거야. 거기 새로운 시청자들이 유입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4연승 치고 가야 돼. 진짜로. 아, 그거 배너 타면 뭐 하루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뭘 말한 거야, 그럼? 그러면. 아니, 내가 말해서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뭐, 일주일이라도, 일주일만 해도 엄청 큰 거야. 내가 그치? 말해가지고, 형님들한테, 막, 운영자 형님들한테 말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정확히. 네, 감사합니다. 거의 뭐, 무한대로 받는 거는 거의 파비급 예우야. 파비급 잘 못 받아. 그래가지고. 너 너무 꿈이 컸네요, 제가. 아, 나도 제가 인맥이 아니라 여쭤보겠다, 이거죠. 어느 정도 가능한지. 저희가 꼭 할 수 있는 거야. 형님 클라스 정도면 뭐, 한 3일 정도는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무슨 클라스가 있다고. 나는 시키는 대로 할 뿐이야, 아프리카 TV에서. 아프리카 TV 파트너 BJ고 난 직원 BJ이기 때문에. 너 베비 되기 싫어? 아니야, 내가 뭐 클라스가 있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이다. 부담스러워, 나 지금. 네. 그렇지. 하여튼 고생했고, 재밌었어, 진짜로. 다음 주에 또 좋은 경기력, 진짜로 부탁하고. 다음 주에 또 더 센 팀, 또 더 네임드 팀이 나오니까 한번. 아, 이게 갈수록 이게 세지는 거예요? 세진다기보다는 근데 오늘 팀도 엄청 셌어. 거의 프로팀급이었는데 오늘 너무 잘했어, 운영을 진짜로. 맞아, 오늘 진짜 저는 이 팀이 한 2, 3연승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만드는 팀은 연습을 해서 나오거든요. 그쵸. 그 호흡에서 좀 차이가 나겠지. 조모버스 같은 경우는 또 방송한다고 했잖아. 예. 아, 또 이런 경우에 또 이게 또 언급이 된단 말이야. 또 언급되고 시청자들 조모포송을 잘하더라. 정글 배우러 가야지. 이게 커. 그치. 이것도 예, 있고 일단 아프리카 그 배너를 따야 돼. 그게 내가 보기엔 좋은 것 같아, 진짜로. 앞으로 열심히 하고 또. 고생했어, 예. 존모다. 네, 감사합니다. 아, 존모 버스냐? 존모. 예. 존멋이냐? 존멋인 줄 알았어. 아, 왜 나는 그 남자들 자기 외모를 비하면서, 아, 난 존멋이야 해가지고 존모 버스인 줄 알았는데. 네. 아, 존멋. 아, 나 미안해. 존모신만 들어가지고. 아까부터 그 존모시라 하신 거예요? 아, 미안해. 옛날부터 아이디 봤는데 내가 헷갈리더라. 존모 그래. 애들이. 그, 한 글자 차이가 얼마나 큰데. 맞아. 아다르고 오다른 거다. 이런 게 보니까. 맞아. 아다르고 오다른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그래. 오늘 고생 많았고, 아무튼 진짜로. 고생했고, 다음 주에 또 보자고. 오케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예. 아, 좋아. 오늘 좋았어요. 괜찮은데요? 스코어도 2대 0이지만.
압도적인 경기가 아니라 좀 팽팽한 경기여서. 자, 부실골의 눈으로 보는 보겸의 눈과 또 꼬꼬가 또 약간 중간중간 나한테 또 일침 날려주면서 또 배우라는 듯이 약간 기운 받죠.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다 좋았어요, 진짜로. 그쵸. 여러분들도 보고 배우시는 것도 있겠고. 아마 오늘 경기를 통해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시청자가 보지 않을까. 아, 내가 보기에는 광고도 되고 광고도 됐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다음 주에 또 엄청난 또 네임드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아. 일단은 제 귀에 들리는 거 일단 언급을 해드리면은 뭐 갱제도 있고 뭐 나라카이도 있고 뭐 되게 잘하는 사람 많거든요. 많고 또 내가 보기에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여러분들 아 진짜 나 같은 경우 아니 방송하고 잡는 게 아니라 아 마음 같아서 진짜 SKT1 진짜 상혁이랑 애들 다 진짜 불러. SKT1 시간. 근데 아이디 보니까 아. SKT1 마린. 마린은 나고 저렇게 하고 싶긴 한데 진짜로 아, 또 많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요즘도 챌린지도 네임들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아 오늘 또 성공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또 평일날 또 화요일날 또 잘 된 것 같은데. 아, 오늘 고생했어. 첫 합동 방송인데. 다음 주에도 또 공지해가지고 또 꼭꼭 방송에서 하면 또 더 응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